먹는데 하루 종일 밥하고 집에 그냥 끝날 것 같은데. 쭉 끝까지 가서 이제 쭉 끝까지 갔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? 근데 묽어서 채가 갈라지는 것보다 차이 나. 진짜요? 그러니까 갈라지는 게 너무 되게 칠하거나 뻑뻑하거나 신나가 보면 되거나 충분히 바뀌어야 되잖아. 이렇게 칠하다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안 칠해진 부분까지 한번 쭉 갔다 다시 오고 갔다고 갔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라요. 약간 좀 아프고 예, 그 정도로 그러니까 회색이 안 보이게 쭉 끝까지 오케이. 그럼 저쪽 끝까지 가봐야 돼. 감사합니다. 그러다 흘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너무 뜨거워 땡긴다. 살살 당기지 않는다. 이게 멀어지면 품에 또 거칠어 져요. 아, 이렇게 됐어. 그럴 땐 일단 말려요. 말리고 다른 쪽 반대쪽 칠하다가 바꿔주면 돼요. 지금 패스 되고요. 에어버시 누구한테 배운지 알겠는데. 응? 에어버시 뿌리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배운지 잘 알겠는데. 왜요? 이렇게 뿌린 사람 몇 명 있겠어.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. 아, 진짜요? 뭉치니까. 뭉치니까. 근데 이게 두분면 칠할 땐 이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. 피규어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칠하는데 면적 넓은 애들은 이렇게 칠하는 거 맞죠. 아 맞아요. 옛날에 예. 누가 가구를 도색해달라고 그래서 네. 해봤는데 힘들죠. 나 죽을 것 같더라고요. 네. 이런 에어브러쉬로 하려니까 그래서 딱 아 이 사이즈가 한계구나. 이 이상 크기로는 도색 못하겠구나.